아시아 정상을 향한 첫 관문, 대한민국 대 바레인, TVN 스포츠. 먼저 TF 라틴 아메리카 원 출신이죠. 멕시코의 가브리엘 베니테즈입니다. 네. 먼저 입장을 했었던 베니테즈를 상대하죠. 바로 에이텐 짐 밀러가 입장합니다. 라이트급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가브리엘 베니테즈 커리어 23승 10패 35살이고요. 신장은 두 선수 같습니다. 리치도 거의 비슷하고요. 타격가 가브리엘 베니테즈 상대 짐 밀러는 UFC에서의 43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스탠스가 같기 때문에 역시 오른손잡이끼리의 대결과 마찬가지로 앞손 싸움 중요하죠. 갑킥 그리고 갚아줍니다. 바로 갚아준 밀러. 라이트 랩트. 베니테스의 그 바디잽에 이어서 또 카운터 날려봤던 밀러고요. 한방 한방이 좀 묵직합니다, 짐 밀러. 그러게요. 초반부터 둘이 파워를 꽤 실은 공격들을 막 주고받네요. 카운터 랩트였습니다. 하지만 커버링이 둘 다 지금 두텁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 좀 힘들고. 바디샷!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또 돌아 나오는 베니테스. 밀러가 거침없이 들어가주고 있고요. 근데 베니테스도 마찬가지죠? 네. 베니테스도 앞서 계속 활용해주고 있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공격들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신뢰가 굉장히 두터워요. 바로 갚아줍니다. 신용 1등급. 맞습니다. 로킹 타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원투 좋았죠? 서로 유타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간결하네요. 훅처럼 곡선한 다음에 킥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로키까지. 킥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베니테스. 초반은 두 MMA 대가들이 거의 킥복서처럼 경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잽을 다시 찔러 보는 베니테스 헤드킥. 네. 굉장히 좀 고요해졌습니다. 네. 들어가다가 왼손에 맞았습니다. 짐 밀러. 펀치 어타. 클리칭 외 복부 쪽에 리킥. 퍽 소리 났습니다. 네. 다시 리킥 연달아 마이트. 네. 짐 밀러가 계속해서 공격해 봅니다만 베니테즈도 가만히 막고만 있진 않습니다. 네. 페이크 모션 주면서 들어갑니다. 크로스 카운터. 아파카 그리고 왼손 레그킥으로 또 재미를 봐주고 있는 베니테스. 하지만 잽 좋았고요. 또 돌려주는 밀러. 잽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고요. 네. 잽 연달아 들어가죠. 좋습니다. 이 베니테스. 밀러가 좀 더 파워풀하다면 베니테스는 더 날카롭네요. 킥 바꿔주면서 바디를 노려봤었던 베니테스. 커버는 위쪽의 원투였습니다. 네. 다시 갑킥. 정통 킥복서다운 그런 경기 운영인 거죠, 베니테스는. 로우 깔아주고, 안면 펀치 깔아주고, 또 로우. 하지만, 그렇죠. 밀러가 클리치. 백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레코 테이크다운 나올지? 당겨서 오른다리 들어가서 당겨 넘길 수도 있습니다만. 풀렸습니다. 다시 돌려놔 보려고 하고 있는 베니테스. 뒷목 잡아주면서 바디를 노렸었던 짐 밀러. 다시 전진해 봅니다. 베니테스. 커버링 위쪽 오른손. 네. 안면쪽에 약간 흡집이 난 짐 밀러입니다. 네. 그래도 잽이 괜찮았던 베니테즈였고요. 들어온 타이밍. 빠져서 오른손. 헤드킥. 강하게 한번 날려봤던 밀러. 사각으로 계속 빠지면서 좀 직선 살려보는 베니테스고요. 유타 개수는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네. 또 밀러는 파워풀한 걸로 계속 응수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퍼. 좋았습니다. 앞손 어퍼. 하지만 앞손으로 끊어줍니다. 베니테스. 네. 지금도 더블잽 이후에 뒷손. 왼손. 페이크 주고. 네. 커버로 막았었던 짐 밀러. 훅 그리고 인사이드 킥.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됩니다. 먼저 공격을 해보고 있는 베이테스. 레그킥의 데미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아, 자 베니테스도 찾았는데 밀러 쪽에 레그킥이 확실히 코너에서 얘기한 대로 파워풀해 보이죠. 오른쪽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베니테스. 야, 계속 아 인사이드로 네. 차주는 짐 밀러. 자 돌려주고요 베니테스. 아, 잘 붙이고 같이 펀치를 뻗어봤었습니다. 바디. 네. 자 밀어붙인 밀러. 오, 에서. 좋습니다. 오! 자 같이 카운터. 어 밀러 좋은데요. 오, 디킥도. 자 밀러 탱크처럼 전진합니다. 이번 라운드 좀 한번 빛이 올려보나요. 근데 이번에 또 베니테스가 맞췄죠. 테이크다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노리지 않고 있죠. 그 점도 좀 이색적이고요. 아 연타 좋습니다. 아 1라운드를 소화하면서 데미안 마이아의 경기 시간을 뛰어넘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계속해서 맞고 있는 베니테스 오른쪽 다리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디샷. 바디. 자 밖으로 빠지면서도 정타를 맞춰주고 있는 밀러. 자 뒷손 카운터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랩트. 오, 좋습니다. 어퍼컷. 네. 오. 자 베니테스 크게 맞았는데 버텨냅니다. 자 짐 밀러의 묵직한 공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베니테스도 반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탱커 성공입니다. 아 그리고는 하프가드로는 못 갔고요. 야, 더 많은 유효타와 함께 테이크다운까지 성공시킨 짐 밀러. 네. 자 안방. 자 네크랭크에 대항해서 안방 거죠. 네. 자 목 쪽을 당겨주니까 그 락이 된 팔 쪽을 안방으로 노려봤던 건데 실패했고. 네. 밀러가 압박합니다. 상체 또 살려주면서 공격해보려고 하고 있는 짐 밀러. 야, 바디를 또 계속 두드려주고 있는 짐 밀러입니다. 어쨌든 테이크다운을 허용했고 컨트롤 시간을 상대에게 좀 내주고 있는 베니테스의 2라운드 중간입니다. 그렇죠. 엘보! 밀러가 유효타 맞춰도 상대가 막 흔들리는 기색이 딱히 크게 없고 하니까 결국 섞어준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안방 누릴 수 있습니다. 안방. 근데 팔 뺐습니다. 글쎄요 밀러가 베테랑인 그래플러 밀러가 기본기에 걸릴 확률이 적죠. 지금도 엘보 좋습니다. 아, 엘보. 계속해서 안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오른손 오른손 오른팔. 자 하지만 이 지지대가 없어요. 아, 네. 맞아 나갑니다. 팔을 빼려고 하기 전에 상대 다리를 눌러버렸어요. 네. 밀러가. 아, 또 지금 압박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대 목 당겨주면서 네크랭크 해주면서 파운딩. 옆구리가 비어있으면 또 노려주고요. 상대를 약간 찌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가드를 열도록 유도하고 때립니다. 아, 밀려났습니다. 밀어내려고 했지만 다시 쫓아왔습니다. 짐 밀러. 그리고 맥자마쳐. 아직 1분도 정도 남아있습니다. 바디 아직 잠기진 않았고요. 바디 트라이앵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발 바꿔서 잡아줍니다. 아, 좋습니다. 반대로 잡아주는 센스. 그립을 못 만들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는 베니테스. 네. 아, 바디는 잠겨있고 아 호흡까지 방해해보고 있는 짐 밀러입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택다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베니테스입니다. 아, 잽 좋죠. 네, 볼륨 좀 살려보려 하는 베니테스. 아, 좋습니다. 계속해서 베니테스의 오른쪽 다리에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는 짐 밀러. 왼손! 자 베니테스의 잽에 그대로 또 뒷손으로 돌려줍니다. 또 돌려줬고요. 네. 레프트에 지금 연달아 두 번 허용했습니다. 바디. 네. 앞선 훅. 자, 들어오는데 또 오른손으로 데미지를 줬습니다. 자 이번에 앞선 좋았습니다. 베니테스. 아 이렇게. 아, 베니테스도 좋은 공격을 맞추긴 하는데 밀러가 꼭 더 크게 돌려줘 버립니다. 어퍼컷과 레그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아니 43번째 경기인데 또 기록을 세웠어요. 레그킥 본인 최다 기록이죠. 네. 그만큼 베니테스의 다리가 지금 정상이 아닐 텐데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기가 쨘. 베니테도 진짜 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밀러가 워낙 베테랑으로서 그 파이법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힘들 타이밍이 합니다. 랩체! 아, 또 쫓아갑니다. 자, 원투원. 자, 계속 훨씬 더 많은 타격 횟수를 시도해주고 있는 베니테즈. 밀러도 약간 지치긴 했습니다. 네. 바디 랩체! 아, 좋습니다. 밀고 들어가서. 오! 넘어갑니다! 자, 2라운드와 달리 이제 하프가드까지 잡았습니다. 아, MMA 박사가 아니라 교수님이거든요. 맞습니다. 하,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테이크다운 만들어냈고, 자, 언더우 팠습니다만 못 살려주도록. 아, 자,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경기 계속 끌어가고 있는 밀러고요. 그렇죠. 지금 힙 틀어서 오! 하지만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틀어서 백으로. 아, 뒤를 잡네요. 아, 그러면서 초크. 자, 팔 바꿔주고 있는데요. 네. 자, 앞면 쪽에 압박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오, 초크 집어넣습니다. 네. 자, 자, 석수 압박. 경기 마무리됩니다. 반갑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face crank submission comes officially. 3 minutes 25 seconds of round number 3. For your winner, Jim Aiton Miller! UFC 26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Jim Miller입니다. Legendary Jim Miller. Jim, once again, just an absolute inspiration to everybody. I mean, that performance was vintage. You punished your legs, the boxing was on point. And in your signature fashion, you get a rear naked choke or a face crack. Yep. Talk me through the fight. He throws really good straight punches. He kept landing that jab. I knew it was going to be a battle on the feet. I messed my shin up over 10 years ago when the first time I fought Joe Lozon. So I was like, I had like a soft shin for a couple of years. But once it hardened up, man, these things, I could kick the steel posts and it wouldn't hurt me now. So. Yeah, I knew I could win that leg-kicking battle and chip him away and make him tired. Yeah, I was going to say, you're talking about messed up legs. 두루전전에서 정강이를 다쳤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킥을 못하다가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상대의 또 스트레이트 잽 등이 좋았다고 칭찬했습니다. So the word legend gets thrown around a lot, but I do believe it belongs and is fitting for you. That's 43 fights in the UFC. That's a record. 26 wins tonight. 43전, I mean, you are a legend and you get the respect 26승. That you deserve. Such a long career. I got to ask, what do you want next? Well, UFC 300 is coming up. So, I got 3 months, to heal up and stay in shape and stay ready. So it's just kind of finding an opponent at this point. There are a couple names that have been thrown out that have, intrigued me a bit. One of them sitting at the desk, Paul Felder. I think that'd be a fun fight. I got the most finishes at lightweight. 경기도 재밌을 거라고 UFC 300에서. I would love to go up to 170, fight the guy with the most knockouts in UFC history. One of the guys that's up the top of the welterweight division. And then, the name got thrown out there. I mean, like, if the purse is big enough, Brock Lesnar, I want you at 300. Kimura, yeah, that's my giant killer. Listen, Jim, seriously, I truly mean it. It's an honor and a pleasure to call you fight. 네. You are a legend. Congratulations. And whoever the opponent is, if it happens at UFC 300, we can't wait to see it. Ladies and gentlemen, show your appreciation. Jim, Aiton Miller. 기다리겠다는 이야기. 뭐, 경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미 몸 상태만 괜찮으면 밀러의 UFC 300 출전은 확실히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